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5에서 1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선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중앙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한 눈발이 계속 날리고 있는데요. 밤새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차량들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각 지자체는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을 제외한 광주 전남 대부분에 대설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내린 눈은 곡성 11.4cm를 최고로 광주 8.3, 담양 9cm가 쌓였습니다. 밤새 눈이 계속되면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화순군 이양면에서는 시외버스와 승용차 등 18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4명이 다치는 등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15cm가 더 내리겠고 서해안은 20c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출근길 어제보다 더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인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으면서 광주 0도, 영광, 영하 2도 등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절정의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중앙로에서 KBC 최선길입니다.